아, 뭐가 이렇게 더럽게 비싸요? 중국 냉면이면 가격이라도 싸야지. 아니 뭐, 또 들어간 것도 많지도 않으면서. 네가 제대로 먹어보질 못했네. 네? 주먹만! 와, 오늘 너무 덥죠? 오늘 몇 도예요? 34도. 와, 한여름 중에 한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희가 뜨거운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지금 냉면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오늘 냉면이 뭐라고요? 중국 냉면이에요. 자, 일단 중국 냉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 냉면을 한번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서는 좀안 맞더라고요. 입 짧은 미식가인 소고기 전문가가 맛있게 먹었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시원한 음식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지금 가는 곳은 중국식 냉면을 엄청 잘한다는 중국집에 가고 있는데요. 이곳이 음식을 굉장히 고급지고 퀄리티 있게 하는 걸로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곳이 얼마나 맛있고 괜찮은지 직접 한번 알아보기 위해 찾아와 봤습니다. 서초 반포역 7번 출구 앞 상가 지하에 위치한 곳인데요. 워낙 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 이곳은 강남인이라면 거의 다들 아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상가 주차 공간은 꽤 넓어서 모임 장소로 하시기엔 주차 스트레스는 없을 듯 하고요. 이 건물엔 있을 건 다 있는 곳이라 점심시간엔 사람들로 인산인해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에 위치한 양자강이 오늘 소개할 맛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중화풍으로 꾸며져 있고요. 들어서자마자 홀에서 응대하시는 직원분이 자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고급스러운 의자와 식탁이 꽤나 인상적이네요. 흡사 호텔의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확실히 인테리어 감성은 강남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들만하군요. 오늘 먹어볼 메뉴는 중국 냉면. 기본찬으로 단무지와 짜차이가 나왔는데요. 일단 맛은? 짜차이만 먹어봐도 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보통 중국집에 가서 짜차이를 먹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의 짜차이 인지용? 먹다가 보면 또 알아서 리필을 해주시는데요. 직원분들이 사우론의 눈으로 고객들이 뭐가 필요한지 감시 시스템이 풀작동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중요한 자리나 가족 외식하실 때 좋을 듯 하고요. 차량. 메뉴를 먼저 보실게요. 코스는 다양하게 28,000원부터 150,000원까지 있고요. 가격대가 후덜덜하네요. 정말 열심히 돈 벌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곳이군요. 냉면으로는 모자랄 듯해서 딤섬 두 종류도 시켰습니다. 드디어 냉면 등장! 무순이 많이 토핑되어진 냉면 비주얼인데요. 무순과 살 얼음 아래 토핑은 어떤지? 소라, 전복, 새우, 고기, 건해삼, 갖은 야채 고명 등이 올라가져 있고요. 내용물이 실한 게 딱 한눈에 보이는 게 특징인 냉면입니다. 중국 냉면의 역사는 확실치 않으며 일본 냉라면에서 지금의 중국 냉면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전 중국에 있었을 때 한인타운 쪽에서 먹어봤다가 엄청 실패한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음식이나 사람도 첫 경험이 중요한. 들어가는 고명은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업소마다 다 다르게 토핑을 하는데요. 와 맛있다. 육수는 상큼 시큼한 맛인데 우리나라 맛으로 따지면 초계국수의 맛? 그리고 우리나라 냉면은 양지 육수나 동치미 육수를 쓰는 반면, 중국 냉면의 육수는 당육수에 식초가 가미가 되고 땅콩 소스를 첨가해 드시면 부드러운 감칠맛을 더해서 계속 육수가 땡기는 맛이 일품입니다. 다른 곳에선 닭비린내가 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곳은 정말 딱 한국인의 입맛을 정확히 알아서 한국식으로 레시피를 조금 변형하신 듯 합니다. 면은 그냥 짜장면이나 짬뽕에 들어가는 밀면을 사용하신 듯 하고요. 면의 탄력이 꽤 있어서 식감 또한 괜찮았습니다.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같이 먹을 때 양장피의 느낌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나는 여름철에는 오랜만이 말이 안 돼. 여름에만 여름에만 이거를 해줘 여기서. 여름 특선이구나. 특선이야. 그거 먹으러 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중국 냉면 진짜 옛날에 한번 실패하고서 그 이후로는 안 먹어봤거든. 근데 아 이런 맛이었구나 이게. 정말 중국 냉면이 이렇게 맛있구나를 처음 느껴본 것인 듯해요. 뭐 가격도 가격이니 맛이 없으면 으이 씨발. 중국 냉면의 편견을 깨주셔서 감사한 중국집입니다.
냉면을 원래 여름철에 먹는 게 깔끔해서 먹는 거잖아. 좀 깔끔하다,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건데 와 여기는 진짜 깔끔, 묵직한 게 하나도 없어. 원래 좀 약간 그 땅콩 소스는 텁텁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딤섬도 두 종류를 시켰는데요. 이건 파채교입니다. 그리고 새우 샤오마이. 먼저 파채교의 맛이 어떤지. 일단 맛은? 만두 반죽이 불로동 다 벗겨졌네요. 맛은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돼. 젓가락질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수저로 맛을 봤습니다. 맛은 고급스러운 비비고? 반죽이 잘못된 건지 물에 불은 만두 먹는 맛이었어요. 안 돼! 그렇다면 새우 샤오마이는? 식감은 탱글하며 새우의 풍미보다는 간장의 맛이 더 느껴졌어요. 너무 싱싱해서 젓가락 사이에서 튕겨져 나갈 만큼 탄력을 지니고 있어서 바닥에 튕겨도 될 듯한 탱글함이었습니다. 되게 탱글탱글한 식감이죠. 비싼 만큼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가격은 냉면과 딤섬 두 종류를 먹었는데 44,000원이 나왔습니다. 너니? 자, 오늘은 잠원동에 위치한 고급 중화 요리집 양자강을 방문해봤는데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들어간 재료를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만한 구성이었고요. 서비스나 분위기는 가족 모임이나 회식, 중요한 자리에 다 괜찮은 식당인 듯 합니다. 재난지원금도 사용이 가능한 업체라 외식을 하면 한 번은 추천드릴 만한 곳이기도 하고요. 입맛 없는 여름철 특별한 식사를 해보시기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